깨끗하게 다녀야지. 이것도 이제 슬슬.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고양이를 충격에 빠뜨리는 냄새 세 가지. 플레멘 반응. 고양이는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 입을 벌린 채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녀석들아, 어여 들어가자. 특히 고양이는 집사의 발이나 신발 혹은 다른 동물의 엉덩이 냄새를 맡은 직후 이런 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인서가. 이 표정은 플레멘 반응이라고 하며, 이는 고양이가 입 안에 있는 야콥슨이라는 기관을 통해 냄새를 맡았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건 뭐지? 고양이는 이 야콥슨 기관을 통해 냄새 속 다양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할머니 거야. 할머니 거? 따라서 고양이가 이러한 표정을 짓는 것은 냄새에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냄새 속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다 못 맡았는데. 플레멘 반응을 일으키는 냄새. 첫 번째, 위험한 냄새. 에휴, 청소해야지. 고양이의 뛰어난 후각은 냄새 속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와 같이 화학적인 독한 염소계 세제 등의 냄새를 맡았을 때 플레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 주변에서는 냄새가 너무 강한 화학약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맡고 싶지 않다오. 두 번째, 페로몬 냄새. 넌 매워서 못 먹는다. 고양이는 페로몬 냄새를 맡았을 때에도 플레멘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발정기가 찾아온 수컷 고양이가 암컷 고양이의 엉덩이 냄새를 맡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누구요? 이것은 수컷 고양이가 야콥슨 기관을 통해 암컷 고양이의 엉덩이 냄새 속에 있는 페로몬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세 번째, 처음 맡아보는 냄새. 삼스키도 반한 모래, 세이오왕 벤토나이트, 오왕! 세이오왕? 우와! 소포 왔습니다. 깜짝이야! 고양이는 처음 맡는 냄새에도 플레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네? 이는 고양이가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중인 것입니다. 엄마! 엄마, 기다려! 영희가 알려줄게! 정말? 예를 들어, 집고양이의 경우에는 집안에 새로운 가구나 물건이 생겼을 때 냄새를 맡으며 플레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다! 물고기야! 엄마, 할머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 건가 봐! 내가 하니까 알 수 있었어! 우와, 대단한데? 이 냄새는... 구독하라오.